말씀으로 시간과 공간과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성찬 예배로 부르신 주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성찬을 대할 때 우리 영혼육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지금 세계는 유럽과 중동의 전쟁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전쟁이 속히 종결되어서 더 이상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고 국민들이 이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얽히고 섞인 세계의 정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난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국정이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국에 파견되어서 주님 증거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서는 곳곳마다 밟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정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황폐한 시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시고 줄이고 지친 성도들에게 오중복음 삼중 축복으로 은혜를 주신 하나님, 4차원의 영성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꿈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온 나라가 순복음의 신앙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기 위하여 모든 성도가 교육자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게 부족함이 없도록 당회장님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기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대언자로 당회장님 세워주셨사오매 성령님 기름 부으시어서 주시는 모든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방송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도 성령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